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인 알코올 사용장애, 알코올 의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근데 술은 사실 모든 사람들이 많이 먹잖아요. 네. 어른이라면 누구나 즐기는 네. 음료 아닐까 싶은데 네. 얼마나 먹어야 혹은 어떻게 먹어야 알코올 의존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하는 얘기로는 알코올 중독. 뭐 저 사람 알코올 중독 같아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확한 표현, 정신과적인 정확한 표현이 알코올 의존증. 인 거고요. 알코올 중독의 정의는 내가 알코올과 관련돼서 어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알코올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가 생기든지 아니면 학업상, 직업상의 어떤 문제를 생기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영역에서 내가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으면은 이제 그게 알코올 중독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또 하나가 알코올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내성이 생기거나 금단 증세를 경험한 적이 있거나 이게 또 중요한 기준이 돼요. 내성과 금단에 대해서는 우리 양현준 선생님께서 내성은 이제 쉽게 말하면 예전에 정도에 이렇게 취하려면 소주 한 병 먹던 거지 두 병 먹게 되고 세 병 먹게 되고 양이 늘어나는 거 또 혹은 옛날에 한 병을 먹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 똑같은 얘기죠. 이게 이제 내성이 생긴 거고 금단 증상은 들어가던 게 안 들어가지면서 신체적으로 손이 떨린다던가 기분이 나빠지면서 과민해지는 것도 금단 증상에 큰 영향이고요. 또 하나 또 큰 거는 잠을 못 자요. 이런 것들이 금단 증상하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지금 잘 얘기해 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면증, 그 다음에 메스껍고요, 그 다음에 떨리고 또는 식은땀 나기도 하고요. 심한 분들은 경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경기하든지 아니면 선망이라고 해서 마치 치매처럼 갑자기 여기 어딘지 못 알아보고 사람 못 알아보고 이런 게 심하게 나오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알코올 금단 선망이 나오는 분들은 사망률이 자그마치 치료받지 않으면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해요. 즉 3명 중에 1명은 알코올 금단 선망이 나타나고 치료를 안 받으면 돌아가시게 된다. 그 정도로 상당히 무서운 그런 증세가 이 알코올 금단 선망이라는 증세입니다. 네.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다시 좀 돌아가서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선환 선생님이 말했던 대인관계, 직업적, 학업적 나의 기능적인 술로 인한 기능적인 문제와 이제 양형준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술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나의 신체 이상 증세 이런 것들이 이제 내가 신체적으로 술에 익숙해졌고 길들여졌다라는 걸 의미하는데 이 두 개가 결합하면 이게 바로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학술 용어는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먹는데 이게 알코올 중독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뭐 저는 뭐 매일 먹긴 하지만 맥주 한 캔만 먹는 건데 이게 무슨 알코올 중독인가요? 이렇게 즉 횟수나 어떤 양이 정해져 있는 거는 사실 아닙니다. 횟수를 적게 먹어도 알코올 의존증일 수가 있고요. 적은 양을 먹어도 알코올 의존증일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아, 이 사람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사실 드시는 분들이 내가 무슨 알코올 의존이야 라고 얘기 생각하기 쉽죠. 또 하나는 필름 끊긴다고 얘기 하잖아요. 필름 끊기는 거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사실은 뇌가 너 이제 그만 마셔 많이 먹었잖아 뭐 이런 얘기니까 사실 필름이 끊기기 시작하면 횟수도 더 잦아지고 끊기는 시간도 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끊기기 시작했다면 아 이제는 좀 자제하고 이제는 줄이거나 끊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몸의 신호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 이제 이런 분들, 이런 환자분들이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원인이 뭐냐 그렇게들 많이 물어보세요. 자, 근데 이게 상당히 가족력이 있습니다. 가족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유전되는 병 이런 뜻은 아닌데요. 그 가계도를 잘 쫙 살펴보면 내 피가 섞인 형제자매, 친척, 뭐 외가, 친가 다 통틀어서 술을 좋아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술 때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가족력이 있으면 그런 분들이 되게 자주 나와요. 가족적인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고 하지만 또 심리적인 문제도 원인이 될 수 있죠. 이제 술을 먹는 이유들이 오시는 환자분들의 들어보면 각각 다 다른 것 같아요. 잠을 못 자서 술을 드신다는 분도 있고 기분이 우울하니까 이걸 텐션을 업을 시키기 위해서 먹는다는 분들도 있고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 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먹는다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동기들로 인해서 술을 먹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종의 학습이 되는 거죠. 보상을 받는 거죠. 술을 먹었더니 잠을 잘 자게 되더라. 술을 먹었더니 불안이 줄더라. 술을 먹었더니 기분이 좀 더 나아지더라.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더니 그로 인해서 충분한 어떤 보상을 받게 되면 점점 더 그 행동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심리적인 원인도 그 밑바닥에는 자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알코올 의존으로 오셨다고 하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알코올이 그 세 가지 효과를 딱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잠을 자기 위해서 술을 먹습니다.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알코올이 간에서 분해가 돼요. 간에서 분해가 되면서 나오는 그런 이제 대사 물질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게 다 반대. 이 세 가지 다 반대 작용을 일으켜요. 즉 술이 잠을 오게 하지만 사실은 술이 분해되고 나면 잠을 깨워요. 그러니까 자다 깨다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분을 약간 업 시켜주고 들뜨게 하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굉장히 기분을 다운 시켜요. 최종 물질이 분해된 물질이요. 그 다음에 불안을 좀 감소시키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공황장애까지 일으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이게 약인 줄 알고 먹었던 술이 결국에 나한테 독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히나 불면증, 불안증,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절대로 술을 먹으면 더 악화될 수 있다. 이거를 꼭 좀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ADHD 분들이 술 또 좋아합니다. 아. 쉽게 말하면 심심한 거 참지 못하고 지루한 거 참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이 또 게임이나 술, 뭐 도박 이런 이제 그런 성향들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ADHD가 있는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으로 빠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좀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외래에 오는 알코올 의존 환자들을 치료하는 건 참 어렵더라고요. 왜 그렇죠? 어떻게 그리고 치료를 해야 좀 치료가 좀 잘 될까요? 열에 아홉 분은 알코올 의존 술을 드시면 다시 또 드시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소위 술 한 잔 캬 들어가면 짜릿한 이 느낌이 오는 게 이 결국은 도파민이라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확 이렇게 일으키는 거거든요. 술을 먹으면 이 쾌락이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쉽게 학습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어디 가나 다 편의점에서 술을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뇌가 이렇게 시켜요. 야야 2,000원만 가지고 와서 나갔다 왔다 갔다 와. 이 도파민 회로라는 게 그렇게 이미 만들어져서 그런 만큼 치료가 힘든 거니까 혼자 힘으로 어려우시니까 꼭 도움을 받으시고 꼭 상담을 받으시고 필요하시면 약물치료도 하시고 치료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알코올 중독이 아닌데도 우울증이나 불안증 때문에 알코올을 막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울증 치료, 불안증 치료를 하시면 술을 훨씬 더 안 드실 수 있고 아예 끊을 수도 있다. 그건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그냥 일반적으로 알코올 문제가 없는 분들과 알코올 문제 있는 분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알코올 조절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예요. 즉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분들은 오늘은 한 잔만 마셔야지 이번 주는 안 마셔야지 이게 안 돼요. 뭐 아니면 도움만 되고 중간이 안 돼요.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예 안 마시든지 한번 이제 마시면 끈이 풀리듯이 계속 이제 술만 마시게 되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게 됩니다. 절주는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금주만은 답이다. 알코올 의존에서 하지만 이걸 지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힘으로 어려워서 병원에 와서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하고 시도의 그 동네에 있는 중독관리센터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도 상담을 요청하시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중독관리센터를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 병원으로 알코올 의존증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뵐 때마다 사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알코올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병원을 매주 온다? 저는 그것만으로 그분은 이미 정말 대단한 상위권에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문제를 인정하는 게 이 병에서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면서 가장 어려운 단계. 내 문제를 인정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용기를 내신다면 정말 그게 가장 중요한 단계고 그게 반 이상 된다. 금주라고 하면 이게 억지로 하는 건데 단주는 끊을 단자니까 내가 술을 끊겠다라고 결심한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시작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니까 이렇게 계속해 나가시면 되고 술 대신에 다른 하실 수 있는 것들을 꼭 찾아두시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병원에 오시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일단 약물치료, 두 번째로는 역시 알코올에 대해서도 인지 행동적인 접근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약물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가 있나? 일단은 마음을 굳게 먹고 이제 술 먹지 말아야지 딱 끊으면은 굉장히 불편해요. 알코올 금단 증세가 나오거든요. 일단 잠을 못 자고요. 되게 짜증나고 두근두근하고 숨도 갑갑한 것 같고 어지럽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증세가 나타나서 그때 술을 딱 다시 먹어주면 싹 가라앉고 되게 편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못 끊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병원에 오시게 되면 외래에서 알코올 금단 증세를 없애주는 약을 드려요.
그래서 그 약을 먹으면서 술을 안 먹어도 안 불편하게 만들어져요. 그게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항갈망제라는 약이 있어요. 갈망하는 마음을 없애주는 약입니다. 이게 그렇다면은 나 이제는 술 절대 생각이 안 나. 그런 약은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그런 약이 있으면 사실 이 세상에 알코올 중독 환자가 한 명도 없겠죠. 근데 그런 약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술을 먹고 싶은 아주 갈증나는 그런 느낌을 좀 줄여준다. 이제 그런 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술을 끊고자 하는 동기, 끊어야겠다고 하는 마음을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가족이 힘들지만 그렇게 옆에 가족의 지지가 있어야 알코올 의존이 있는 분이 문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찾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